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배를 써주고요. 경축비를 딱 먹어주고요. 버프를 씁니다. 좋습니다. 자, 버프를 딱 써주고요. 자, 갑니다. 렛츠고. 파장 주세요, 제로님. 저 DSA 제로님 파장이요. 예, 파장 주세요, 파장. 네, 파장 주십시오. 저 제로님 파장요. 제로님, 제로님, DSA 제로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팡이님 은월도 하시나요? 네, 은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적 직업이라서 본캐릭이, 아, 그래서 랭커를 도전할겁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게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은월 나오려면 멀었어. 아직 한달 남았잖아. 한달 아직 멀었다. 아직. 아, 일하면 안돼 임마. 일하지마. 팡이님은 본캐릭이 뭔가요? 예, 제 본캐릭은 일단 제논이죠. 예. 팡이님이 250 찍을건가요? 아, 아니요, 200까지만, 200까지만 랭커 해볼 거고요. 200 지나면은 때려칠 겁니다. 250까지 뭐하러 합니까? 귀찮게. 아, 저는 그런 귀찮은 짓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 나는 팀보호 새끼들 때문에 사냥을 못하니까. 대윈씨 450만 뜨는거죠. 텔포 마스터리. 파이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군대 면제입니다. 청꼬세버님 그런 말 안한걸로 기억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개그방송이나 뭐 그런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개그방송이 재밌거든요. 제가 개그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메이플 하면서. 업자님 나오세요. 팡이님 시청자분들이 서명운동 하셔서 군대 면제인가요 그러시는데, 저는 엑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안 하시면은, 추천 안 하시면은 똥구멍이 털나요. 나 오늘 관장하러 가는데 안 아프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네. 자, 새로우시 반갑습니다. 예, 관장이라고. 팡이 형 점심 먹방 안 하나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밖에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예, 점심 먹방이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관장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되지. 네,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팡이 지심 알바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돈 어떻게 버냐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분류가 돼있어가지고, 사실상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게 맞긴 하죠. 근데 저는 좀 적자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있는데,
파이님 한 명 파탈했어요. 그래요? 자, 한 분 구합니다. 선착순 한 분. 시간당 문상 2,000원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려요. 지금 자고 일어난 겁니다. 이따가 낮잠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 아, 김밥이 다시 오셨네. 팡이 형 어제 목욕탕에서 봤는데 몸 진짜 볼품 없음 그러시는데 죄송한데 목욕탕이라니요. 시발로마 술집에서 술 먹었는데 신새끼네.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니가 개예요? 짓거리게? 십새끼가 욕나오게 하네. 복근 있어 임마. 새끼야 임마. 새끼야 임마. 새끼야. 새끼가 무시하네. 새끼가. 아,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복근 있어 임마. 새끼야 복근 보여줘? 알았어 새끼들이. 잠깐만 복근 보여줘? 새로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나중에 보여줄게. 자 새로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버퍼링 없죠? 버퍼링 없죠? 야 나 안 잡았냐 한 마리? 아이씨. 자 레벨업 직전 좋습니다. 142 좋습니다. 아 이제 레벨업 하네요 곧. 좋아요. 팡이 형 어제 S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요. 개소리야. 저녁에 생방 있는데 새끼야. 잠자고 일어나서 지금 아침 방송 하는 거구만. 씨.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팡이님 메이플 직업 중에 퓨전필 나는 직업이 뭔가요? 퓨전이요? 제로. 예, 제로. 예, 제로가 남자랑 여자랑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기가 나와요. 아, 뭔 개소리 하는 거지? 이거 팡이 고자설이라고 쓰신 분. 고자 아니니까 좀 이쁜 걸로 바꿔주세요. 좋아! 142! 자 레벨업! 좋아요! 빠르게 150을 찍어보자. 파이님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캠 때문에 게임 화면이 잘 안보여요. 뭔 소리야 그거는. 캠 때문에 게임 화면이 왜 안보여요? 저 파티원님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 아 우리 CA님 들어가요. 매소 좀 빌려주실 분 없나요? 이따가 다 정산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13살 돈이 없어요. 13살 돈이 없어가지고 팡이 오빠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자 그럼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13살 돈 좀 주실 분 있나요? 그리고 레벨 190 이상 비숍 안 계시나요? 190 이상 비숍은 안 계세요? 어, 우리 콩상엽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천 팡이야 나 제이 누나야. 잘 지냈어? 제이가 누군데? 저 제이 누나님아 제이가 누굽니까?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이란 사람이 없는데? 야 어그로 존나 많다 진짜. 제이가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잠깐만요. 야, 밝기 좀만 크게 할게요. 제가 지금 좀 페인인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가지고. 좋습니다. 좋아요. 아 힘들어 씨. 아 이거 사냥 존나 지루하다. 우리 기발기님께서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분 목소리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어제 좋았어. 닥쳐 쌍년아. 어제 생방송 했다니까 뭔 개소리야 씨. 어그로 끄지 마세요. 황희형 폭염수술 하셨네요. 예 초등학생 됐습니다. 예 초등학생 됐어요. 팡이 무정자설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했는데 무정자라뇨. 말이 심하시네. 그럼 난 애기도 못 낳니? 하나 새끼가 씨 말이 좀 심하시네. 팡이 형 저 맹장 수술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거 예 조금 아프긴 해요. 예 괜찮아요. 형 어제 좋았어. 닥쳐라 이 새끼야. 여러분 좀 우리 매너 채팅 좀 합시다. 우리 팡이 방울한개님 우리 뱀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은 운동하시나요? 헬스같은거? 아 안하는데 이제 할까 생각중이에요. 우리 난자설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팡이형 폭염수술은 꼭 하는게 좋나요? 그 제가 볼때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하게 되면 일단은 먼지가 끼고요. 예. 예 좀 더럽기 때문에, 예. 쌍방울님, 우리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왕이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팡이 형 잘생겼네요. 아우, 고마워요. 우리 팡이 존슨 69km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69km면은 우리 팡이 쌍방울님 한개 고마워요. 폭염수술 아픈가요? 글쎄요 별로 안 아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아마 레이저로 자를걸요? 나는 나 때는 칼로 잘랐는데 요즘은 레이저일 거예요 아마. 나 때는 칼로 잘라가지고 예, 요즘은 레이저로 자르니까 좀 깔끔하다고 들었어요. 예, 좀 모양도 깔끔하게 되고 네, 나 때는 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모양이 뭐 좀 깔끔하진 못하는데 네. 우리 털실님 한기 선물 감사합니다. 팡이 형 노버비 몇인가요? 저는 한 노버비 한 18 정도. 예, 잡어프를 받으면 25 정도. 풀버블 받으면은 아직 모르겠어요. 풀버블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예쁜닉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황희님 예전에 방송 때 왜 아이라인 그렸나요? 그때 여장이에요 여장. 근데 이번에는 여장 제대로 합니다. 정럭하기 고맙다. 팡이한테 정럭. 팡이형 형방송에 왜 이렇게 성드립이 많아요? 아 뭐 이런거는 뭐 성드립까진 아니죠. 폭염수술 그거는 뭐 그 성드립입니까 무슨. 예의바르님 우리 두개로 서포팅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때는 뭐 성드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생겼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중기님께서 우리 향기섬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여장하면은 뽕도 넣나요? 아니요.
우리 꼬마 친구님 서포팅해 고맙습니다. 나 뭐하냐? 나 왜 나왔냐 여기? 아 정신 나갔잖아. 나 뭐하냐? 팬텀 달붐님 우리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190 이상 한 분만 들어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야 너무 레벨업이 느려. 아씨. 자 레벨 190 이상 한 분 구합니다. 꼬라지님 189 비숍 파티 좋아요. 디벤션 안합니다. 데미지 센거 보여줄까요? 빅뱅 셉니다. 텔포로 사냥하는 게 좀 질리긴 하죠. 네, 빅뱅으로 사냥하는 거 제가 보여줄게요. 그럼 근데 그 제가 고딩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르님 우리 스티커 한개 고마워요. 네, 제가 고딩이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 고딩들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내 방송도 보면은 고딩분들이 채팅을 하잖아. 오빠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철컹철컹이 아니고 쓰러지 반갑습니다 예. 추천과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슬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텔프로 사냥하는 게 제일 낫다 보니까. 오빠 팬이에요. 그래 고마워. 뭘 팡영욱이야. 내가 고딩을 만난대 임마. 고딩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 뭘 철컹철컹이니. 그리고 고딩 사귈 수도 있지. 합법이야 임마. 들으시 받았습니다. 뭘 전자팡찌야 임마. 아 전자팔찌도 아니고 전자팡찌란다 씨. 카오스 팡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레벨업 굉장히 지루하네요. 150은 찍어야 되는데 졸라 짜증난다. 네 레벨업이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술 끊겠습니다. 네, 술을 좀 끊어야겠어. 오빠 공포게임 할 생각 없나요? 며칠 전에 했는데 더 빠른 사냥터 없나요? 이것도 졸라 빠른 겁니다. 이렇게 레벨업 하는 곳이 어딨다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팡 여웅님 한 개 감사합니다. 레벨업 직전 143 다 돼갑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계정 포기님 열쇠가 없으세요. 여러분 다음 달에 정모 있습니다. 예, 산장이나 스키장 정모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인 정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딩도 참여할 수 있는 정모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성년자를 포함하게 되면은 술을 먹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100만원은 지원을 합니다. 제가 100만원 사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모비에 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여러 개 잡을 겁니다. 네, 방을 한 방에서 여러 명 자는 게 아니고 잠잘 때도 남자 여자 따로 그런 거는 해야죠.
진짜로 정모 만약에 했다가 남자 여자가 잠결에 막 이상한 짓을 해봐. 그럼 소문이 나겠지. 그럼 나 좆대는 거야. 내가 좆대. 내가 걔네가 좆대는 게 아니고 내가 좆대. 내가 쓰레쉬 반갑습니다. 아 나는 물론 그 여자들 있는 방에서 자지. 나만. 왜냐면 지켜줘야 되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뭐 남자들이 막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쓰레쉬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내가 제일 위험하다고? 아니야 나 착한 사람이야 임마 새끼야. 아니 나 순수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순수한 사람이야. 예 쓰레쉬 반갑습니다. 아니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장난합니까? 전자방지 철방. 아 사고는 순수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시는데 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꼴팡님 한게 감사합니다. 피아님이 슬림 조심하세요. 아니 꼬마 슬림한테 왜 조심하라 그래요 피아님. 아니 아무 짓도 안해요. 아니 왜 그래. 에? 아니 왜 뭔 소리야 아님들. 새로시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남봉군팡님 우리 향기 감사합니다. 팡이형 시험 끝나고 왔어. 그래 반가워. 어서완. 오늘부터는 술 안 먹으니까 맨날 풀방송합니다. 자 그럼 추천과 질책 안 하신 분들 추천 질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카리아입니다. 스카리아 판카리아 서버 좋습니다. 수공 100만 넘어요. 110만 110만 6천. 팡이님 임신은 어떻게 되나요? 예,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면 됩니다.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던지.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어서와요. 과정을 알려달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렇고 그런 걸 하면은 예 되는 거죠. 우리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아 나 이제 술 안 먹어야 되겠다. 진짜 술 진짜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아 술에 미쳐가지고. 아니 이틀 전에 5병 먹었어요. 5병. 아 진짜 미쳤다. 술 졸라 많이 먹었다. 아직까지 어지러워. 아직까지 아휴. 팡이님 존나 잘생겼어요. 아유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좀 잘생긴 것 같긴 하지. 님들이 맨날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 안하는데 님들이 막 맨날 잘생겼다 해주시니까 진짠 줄 알잖아요. 좀 그만 그래요. 팡이님 저랑 PS 팡트너 하실래요 그러시는데 옛가리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새끼가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팡이형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저는요 일단은 첫번째 캣발. 예, 캣발인 여자. 두번째는 목소리가 귀여운 여자. 한번 대시 한번 해보세요.
사연 중이니까. 아니 K빨 KC템 낀 여자 새로씨 반갑습니다. 캣발, 예, 캣발인 여자. 아, 아만다 만나러 못 갔어요. 방송 투표 때문에. 블라로드님, 열쇠가 없으십니다. 열쇠가 없네요, 블라님. 블라님, 열쇠가 없으십니다. 예, 예.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주인 왼팔님 우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좀 해야지. 아, 예, 예, 그렇게 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방 길게 하려고 병원 가면 또 아파서 못할 것 같아서 병원 내일로 미뤘습니다. 예약. 예, 좀 더 산행하려고 팀버그 없을 때 해야죠. 아, 관장, 예, 관장, 관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24살이니까, 예, 아버지가 한번 검사해봐라.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관장, 예, 검사를 할 거거든요. 새롭지 마. 뭘 더러워, 이 새끼야, 임마. 너네도 나중에 할 거야. 그래, 나중에 해야, 너도 나중에 다 하게 돼 있어. 예, 좀 아프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프가 전부 다 제거가 안 된 부분이고. 좋습니다. 관장하면 기분이 존나 묘해요? 왜요? 아, 남자도 그 여자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룰루스킨 중립 6개 감사합니다. 예. 아, 관장하면 아파요? 못 참아요? 심해요? 어느 정도인데? 아, 좀 많이 아파요? 와, 우리 지은님, 우리 또 100개 선물! 지은님, 우리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야, 지은님께서 우리. 와, 우리 지은님, 우리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지은님, 우리 또 100개를 주시네요. 지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은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지혜님께서 우리 또 100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아, 관장이 느낌이 더러워요? 어떤 느낌인데? 막 흥분되는 느낌이야? 아니면 아픈 느낌이야? 뭔 느낌이야? 간단 명료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아, 설사랑 배탈난 느낌입니까? 아, 똥이 엄청 매려운 느낌?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동호개이님 6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레벨업인가요? 파티원님들 이번 말고 다음에서 좀 인프에서 대기합시다. 나오지 말고. 알겠죠? 예, 나오지 말고 좀 대기 좀 합시다. 아시겠죠? 다음에 잠깐만 대기합시다. 고라지님 나오시고 잠시 대기. 나가지 마요. 잡고 나가지 마세요. 일단 144가 된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예. 자, 스탑. 잠깐만, 녹화를 초래합니다. 녹화를 초래합니다.